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장 선택된 백성을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에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유대 백성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것에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또한 그런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8쪽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28쪽 맨 마지막 단락인데요.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국가가 강대해지는 수단으로서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 의식을 철저히 행함으로 사람들 보기에 엄숙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자 여러 조항들과 규정들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려고 행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자 학교와 회당을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지만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에 건물을 얼마나 더 크고 멋지게 지었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평판, 자신의 명예, 자신의 그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지 참 진리를 가르치지도 못했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그래서 나라가 번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사랑 관계가 없는 기계적인 맹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아들, 그 큰아들은 동생 탕자처럼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머슴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재산을 물려받게 되니까 참고 억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큰아들의 정신은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 이것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아들은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에게 화가 났고 또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정신,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정말 환영해주고 정말 잔치에 동참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은 그의 정신은 그의 동기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기는 했지만 아버지 집에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요. 아버지와 어떤 사랑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있었다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무거운 짐처럼 느끼면서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괴로운 심정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처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동정하기보다는 동정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정신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현미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과거에 현미밥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위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고 거칠고 이런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가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했어요. 남편이 현미밥을 좀 주라고 이렇게 하도 요청을 하니까 제가 가정 정미기를 사가지고 조그만 정미기를 사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현미 눈만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해서 밥을 지어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현미살 눈에 나를 위한 치료제를 다 이렇게 넣어두셨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몸이 좀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현미살의 눈을 이것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내가 치료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치료제를 여기다 다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아, 내가 몸이 치료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쌀의 눈에 각종 영양소를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이렇게 넣어주셨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막 밀려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당장 현미쌀을 사서 먹고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냉장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안 좋은 것들을 싹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싹다 넣어서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막 이르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물에 개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진짜 현미밥을 지어서 꼭꼭 씹어 먹는데 정말 옛날처럼 똑같은 밥이었는데 꼭꼭 씹어 먹는데 정말 고소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해요. 막 제가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영양분이 저한테 다 들어가서 저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먹었거든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굴종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 그분의 사랑을 보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그런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 정말 감사한 마음, 예, 즐거운 마음, 정말 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선과 악의 두 무리가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 중에서 두 무리가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가 있고요. 열 처녀의 비유 중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양과 염소의 무리.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그물 안에 물고기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비유. 여러 가지의 비유 중에서 두 무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두 무리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무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자신을 전부 드린 사람들이고 자신을 전부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경험, 그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오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정로로 이끌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빛의 통로로 삼으셔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비추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나 셋이나 또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야곱 또 엘리야, 다니엘, 다윗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었지만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고작 8명이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요. 정말 사랑에 우러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굴복한다라는 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 굴복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에서가 생각이 났어요. 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분 이런 것들을 굴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서는 제지받는 것을 싫어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방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지만 마음에 들면 이방 여자일지라도 아, 난 결혼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이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근심을 주었는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현세적으로 이 장자권, 이 재산권 이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현세적인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관심도 없는 하늘의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읽었던 실물교훈 말씀에서 손해가 되는 이 여기에서 봤던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있는 그 말씀들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평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부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절에 가서 3,000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0,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1억을 헌금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는데 정말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화가 나서 스님한테 가서 따지고 대들었다고. 그리고 대판을 하고 거기서 나왔다고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네, 그가 부처님을 찾은 동기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현세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순종할 때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보너스로 더해서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그 보너스로 주시는 그것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를 악물고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위대함,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섬기면서, 세상 사람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회초리로 맞은 다음에 돌아와서도 똑같았습니다. 포로로 갔다 온 후에도 이 똑같은 세속적인 위대함, 그 욕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졌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높은 자리, 권력, 권세를 누리고자 이거에 대한 소망으로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이기심이었는데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똑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구와 이게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30쪽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구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죄와 상관없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고 낮은 신분으로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알고 또 예언을 가르쳤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30쪽 맨 마지막 단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교만한 마음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소경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수 없게 됩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 기도로 묻고 행했으면 되는데, 묻지 않고 내 지혜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시간을 갖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산상보훈 7쪽에 보면 이 교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더 낫고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충분히 할수 있다고 자기를 과신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죗된 어두운 시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서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또 심판이 뭔지, 그것에 대하여 배워가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